1번 x가 0보다 크다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나왔다. 그리고 이 fx 위의 점에서 t,ft라는 점이 있는데 요 점에 접선을 그었다. 근데 그 접선이 이 점 말고 다른 점에서 만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일단 형태를 좀 봐놔야 돼요. 이 fx에 대한 그래프를 내가 한번 그려보겠다 이거죠. 맞지? fx에 대한 그래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단 미분부터 해야 되겠다. 미분해보자. 미분해보면요. 자, 요거는 우리 정리할 수 있잖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거. 맞지? 자, 미분할게요. 분모는 4제곱 됩니다. 좀 이따 적을게요. 자, 위에 거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3. 그리고 밑에 거 그대로죠. 맞지? 그 다음 밑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고 분모는 지금 이거 4제곱했죠. 자, 정리할게요. 분자를 정리하면 자, 3제곱 2x 3제곱 마이너스 2x 3제곱 없어져요. 제곱할게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제곱이죠. 그러면 3x 제곱. 그 다음에 상수는요 마이너스 4x만 남아요.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요거 정리하면 x 3제곱분에 3x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그러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모양은 일단 3분의 4예요. 3분의 4. 그리고 1차함수기 때문에 마뿔로 가겠죠. 직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얘 그래프는 뭐 지금 0보다 큰 부분이기 때문에 y축 여기 이렇게 있다. 여기 그릴까요? y축 이렇게 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뭐다? 3분의 4다. 그러면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내려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지금 요 정도 그래프 개형이다. 이때 문제에서 뭐 돼 있어요? 이 fx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을 껐는데 교점이 접선 말고는 없어야 된대. 맞나요? 그럼 내가 요 점에 대해서 이렇게 접선을 껐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교점이 없어야 돼요. 됐나요? 이거 무한대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얘 무한대 집어넣고 얘 무한대 집어넣으면 어디로 나옵니까? 1로 가죠. 1. 그러니까 굳이 따진다면 얘 그래프는요 1쪽으로 갈 겁니다. 자, fx, x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1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 1이 어딘가 있겠죠. 그래프를 조금 더 이렇게 그린다 치면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까워질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 치고 얘가 접선을 껐는데 요 접점 말고는 아무것도 안 만나야 돼요. 그러면 봐봐. 지금 이쪽에서는 계속 만나게 되잖아. 맞지? 이렇게 누워버리면 이 무조건 이쪽에서 하나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변곡점 지났을 때 모양처럼 나오면 되겠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요 점 지났을 때 x가 이렇게 지나가면 끝난다 이 말이죠. 쌤 말 이해되나요? 그래서 아 요쯤 되겠다라는 유치는 잡을 수 있어요. 당연히 얘가요 이 점일 때도 상관은 없죠.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점일 때도 상관없어요. 이 점일 때도 상관없는데 문제에서는 최대로 물었기 때문에 쌤이 왼쪽을 언급 안 했고 오른쪽부터 언급한 거야. 다시 생각해보자. 얘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려오면 이거 접하면요 다른 점하고 안 맞나요? 안 만나는데 어느 순간 올라가다 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얘가 0보다 양수가 되는 순간부터는 오른쪽에서 어딘가에서 만납니다. 지금 안 만나야 되거든. 그러려면 이렇게 가다가 어디에서 변곡점 지났을 때 요렇게 돼버리면 안 만나죠. 맞나요? 그래서 얘를 미분 한 번 더 해도 그리고 그놈이 0이 돼도 무관하다는 거죠. 그럼 얘 더블 프라임 x 구할게요. 그럼 얘 미분해버리면 얼마 돼요? 자, 얘 미분하면 3이죠. 그리고 얘는 그대로. 그 다음에 얘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제곱되고 뒤에 거 그대로. 분모는 당연히 x의 6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풀어버리면요. 요거 풀게요. 3x 3제곱, 마이너스 9x 3제곱. 맞지? 그리고 플러스 12x 제곱인데, 일단은 내가 이거부터 날리자. 뭐를? x제곱부터 날립니다. 그러면 얘 x 4제곱 되죠? 천천히 볼게요. 여기는 x 한 개 있어요. 맞죠? 3x, 마이너스 9x. 그러면 마이너스 6x입니까? 맞나요?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면 얼마 돼요? 플러스 10, 요거 x, 요거 없어요, 지금. x 없어집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12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0되는 지점이 변곡점이고, x는 언제다?
2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문제는 쌤이 t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t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다? t값은 2입니다 라고 정리되는 문제죠. 맞지? 그래프의 개형만 조금만 이해만 되면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되겠나요? 2번 양수 a에 대하여 y는 x 세제곱 위에 한 점 a, a 세제곱에서 접선을 l1이라 한대요. 일단 l1부터 만들어 봅시다. 그럼 이거 미분하면 얼마 돼요? y'은 3x제곱이죠? 자, L1부터 정리해 볼게요. 쌤, 여기 나오는 이 L1이라는 거는 직선은 y는 기울기는 a 집어넣으면 3a제곱 되죠? 그리고 x-a 플러스 a세제곱. 그리고 이거 조금만 더 정리시키면 3a제곱 x. 그리고 풀면 마이너스 3a세제곱, 마이너스 2a세제곱 나오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직선 L1이, 그러니까 요 놈이죠, 지금. 요 직선이 x세제곱과 만나는 점 중에서 p가 아닌 점을 q라 한다 했잖아. 그러면 얘랑 얘를 연립해 봐야 됩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이런 내용이죠. 지울 겁니다. 이렇게 있고 이 점에 접선을 끊는데 이 점, 이게 지금 뭐대? 이게 p인데 요 점을 q라 하고 이 q에서 뭐 하자? 또 접선을 끊었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L2예요. 맞나요? 이때 이 L1하고 L2가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하라는 거거든. 그럼 내가 지금 P점은 좌표는 A, A세제곱 나와버렸기 때문에 시간을 만들었고 이 직선하고 여기 나오는 X세제곱이라는 직선에 연립부터 해야 되죠. 그러니까 3A제곱 X-2A세제곱이랑 X세제곱이랑 같아지는 X의 값을 찾아라 이건데 참고로 얘가 A에서 뭐야 접하잖아. 그럼 여기는 X-A의 그러니까 해가 중근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x-a의 제곱이 무조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이해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x 마이너스 2a세제곱은 0이잖아. 원래는 정리해서 조립제법 쓰거나 뭐 하면 되는데 그냥 바로 한다 이거야 쌤은. 왜? 접했다며. 언제? a에서. a에서 접했기 때문에 x-a의 제곱 무조건 갖고 있을 거야. 중근이니까. 맞죠? 그리고 차수만 비교해주면 되죠. 얘 2차 x 하나 필요하고요. 얘 a제곱이죠. 마이너스 2a 세제곱 만들려고 그러면 뭐 필요해요? 마이너스 2a가 필요하죠.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냥 바로 아니 플러스네요. 마이너스 맞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a가 된다고요. 그러면 자 한 놈이 여기서 접점 이게 a니까 요 점의 x 좌표는 뭐가 돼야 돼요? 요건 2a가 됩니다. 됐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쌤이 지금 얘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수 A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떻게 돼? 이 위에서 만나겠지. 이 점이 A고 뭐 이렇게 나왔겠죠? 이해됩니까? 그래프는 그냥 대충 봅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Y는 X세제곱 이렇게 있고 여기가 A겠죠. 그래서 접선 이렇게 꺾고 여기가 지금 2A다 이 말이에요. A가 양수니까. 됐나요? 자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그러면 얘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게 Q 좌표를 내가 알아냈어요. 그럼 2A 집어넣으면 되죠. 2A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A, 8A 세제곱 되네요. 맞나요? 자, 이제 뭐 하자? Q에서의 접선을 또 구하래요. 자, 아까 기울기 나왔죠? 그럼 여기서 또 구할 수 있습니다. L2. L2라는 거는 Y는 기울기 2A 집어넣어야 돼요. 저기 2A 집어넣으면 얼마 돼? 12A 제곱입니까? 12A 제곱에 X-2A에 플러스 8A 세제곱이에요. 맞나요? 얘 정리하면 뭐 이제 끝났어요. 정리할 건 없는데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16A 세제곱 나오겠네요. 자 일단 직선 두 개 찾았어요. 그때 직선이 이루고 있는 예각의 크기가 최대라고 했어. 근데 각은 어떻게 구해요? 원래 우리 어떠한 직선이 X축과 이루고 있는 각을 얘를 알파라고 한다면 맞죠? 탄젠트 값이 뭐다? 기울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X축과 이루고 있는 각을 내가 알파각이라 하면 그냥 말로 적었다. 알파라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 탄젠트 알파가 얼마다? 3A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는요. 베타로 한다면 탄젠트 베타는 얼마 돼야 돼요? 10A제곱이 된다는 거죠. 맞지? 이때 문제에서 하나가 알파고 큰 놈이 베타라고 칩시다. 베타로 쳤을 때 베타에서 알파 뺀 요 각을 우리는 세타라고 부른다. 이거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탄젠트 세타는 결론적으로 뭐하고 똑같다?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과 같다 이거죠. 지금 누가 더 큰지 모르겠지만 이해됩니까? 뭐 절대값 이렇게 적어줍시다. 최대값이니까.
지금은 그냥 식만 정리하자. 나중에 절대값 씌우고요. 그럼 얘 풀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12a제곱이랑 3a제곱. 그 다음에 12a제곱 빼기 3a제곱이죠. 됐나요? 얘 풀면 1 플러스 36a4제곱이고요. 얘는 9a제곱 되겠네요. 자, 근데 얘에 뭘 구하라고? 최대값을 구하래요. 맞나요? 얘 최대값 구하려고 하면 얘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맞나? 얘 그래프 그리려면 얘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지점 잡아주면 되는 건데, 실제로 이거 미분해서 0 되는 값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 값 찾는 거니까. 그래서 얘 미분해봅니다. 쌤이 요 놈을 미분하자. 내가 잠시 얘를, 여기 뭐 f 이런 말 없죠? 내가 요 놈을 잠시 fx라고 합시다. 그러면 f'x는 어떻게 돼요? f'a. f'a는요? 분모는 제곱입니다. 1 플러스 36a 4제곱을 제곱한 거고요. 분자는요, 얘 미분에다가 얘 곱한 거. 그러니까 18a에다가 1 플러스 36a 4제곱 빼기. 이번에는 얘 그대로의 미분이죠. 이거 내려오면 144a 3제곱. 그러니까 얘는 9a 제곱 144a 3제곱. 요렇게 되죠. 자, 요거 계속 정리할게요. 분모는 똑같이 나오니까 잠깐 패스해놓고. 분자는요, 18a 더하기 18 곱하기 36 하면 묶어내고 하자. 이거 너무 크다, 숫자. 맞죠? 인수분해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계산하니까 너무 크다. 자, 묶어낼게요. 분모는 똑같고요. 자, 여기 18a이고 여기도 18a 있죠. 자, 18a 묶어낼게요, 쌤이. 18a 묶어내면 이쪽에는 1 플러스 36a 4제곱 남고요. 자, a 나갔고 여기 a 하나 빠졌어요. 18 빠졌으니까 9랑 여기 2 빠져야 되겠죠? 그럼 여기 2 떨어져 나오면 얼마 돼? 마이너스 72만 남아있고 a 한 개 나갔으니까 a 4제곱 남아요. 맞나요? 자, 분모는 어차피 제곱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자, 분자 18a에 놔두고 얘는 1-36a 4제곱입니다. 맞죠? 근데 이 그래프가 뭐 최대값이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뭐 부호 정리해보면 알겠지만 요게 0 되는 지점이 최대값이죠. 맞나요? 이게 4차 함수 그래프고 이게 0이기 때문에 요 A값, 0 되는 값 잡아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36A 4제곱이 1이 되면 되고, 맞나요? 0은 안 적었어요.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A 4제곱이 얼마고? 36분의 1이고, 그러면 A는 얼마 된다? 4제곱 하니까 루트 6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인데, 뭐, 양수니까 루트 6분의 1. 요렇게 나오겠네요.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뭐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면 여기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되겠지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최대값이 아니고 A값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요거는 모르겠으면 미분 한번 더 해보셔도 되고, 맞죠? 루트 6분의 1 기준에서 큰 거, 작은 거 집어넣어서 뭐 해도 돼요? 부호 찾아도 되죠. 그래서 이놈이 가장 높은 지점입니다. 쌤이 그냥 요 자리가 없어서 그래프는 따로 안 그릴게요. 됐나요? 3번. 양의 실수 K에 대하여 두 곡선이 두 점에서 만난대요. 자, 원래 우리 식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 하면 두 개 연립해서 정리하는데 문자가 나와 있으면 문자를 물론 버려버렸죠.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냐면 지금 여기는 LNX고 맞죠? 여기는 다음 함수, 2차 함수거든요. 그래서 식 정리할 때 조금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LNX의 제곱 마이너스 6LNX는 자, 3은 바로 넘길게요. 할 수 있으니까. 플러스 3은 kx제곱. 그 다음에 k만 놔두는 겁니다. 우리 흔히 풀 때 k 갖고 이제 놀았잖아. 맞지? 그래서 x제곱으로 나눠버려요. 그러면 얘는 x제곱분에 2의 lnx 전체 제곱 마이너스 6lnx 플러스 3이 k다. 이렇게 되고 내가 요 식을 가지고 뭐 하자? 놓을 거야. 요거 그래프 그린 다음에 나중에 k를 맞춰주면 되죠. 두 개 나오도록. 그럼 얘를 쌤이 잠시 fx라 놓고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니까 f'x가 필요하겠죠. 자, 얘 미분합니다. 미분하면요, 분모는 좀 이따 적고 얘 미분부터 할게요. 앞에 거 미분. 얘는요 내려왔어요. 4 곱하기 lnx 나오고 x분의 1도 있죠. 속미분. 그 다음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6입니다. 얘 미분하면 없어지고 여기에다가 뭘 곱해야 돼?
x 제곱 한번 곱해야 되죠. 빼기. 이번에는 얘를 미분한 거니까 2x.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예요. 2ln x 의 제곱 마이너스 6ln x 플러스 3. 자,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분모는 x 4제곱이에요. 됐나? 자, 일단 날릴 수 있는 것부터 날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x, 여기 x, 여기도 x 하나씩 다 있으니까 x 하나씩 다 날릴게요. 쌤이 새로 적기는 뭐하고. 자, 여기는 x 1제곱 되겠죠? 맞죠? 여기는 이 x 없어져요. 요거는 3제곱 됩니다. 맞죠? 자,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이제 위에 거 정리하자. 분자 정리할게요. 자, 분자 정리하면 자 x랑 얘랑 곱하면 x분의 1 없어지고 4ln x 남습니다. x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6 되고요. 자, 끝났죠? 얘는 2가 있죠? 곱해버리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4ln x를 제곱한 거 나오고요. 요거 넘어가면 플러스 12ln x 나오고요.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6. 됐나요? 당연히 분모는 x 3제곱으로 돼 있겠죠. 자, 계속 똑같이 할게요. 얘는 마이너스 4ln x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붙으면 플러스 16ln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돼 있고, 얘는 x 3제곱이네요. 됐나요? 얘 그래프 찾으려고 하면 이거 0되는 놈 찾아야 되죠. 자, 분자만 정리할게요. 분자. 0된다 했기 때문에 쌤이 부호 바꿔서 정리할게요. 얘는 4ln x를 제곱 마이너스 16ln x 플러스 12가 0되는 거 찾으면 되고 4로 나누면 ln x의 제곱 마이너스 4ln x 플러스 3은 0이다. 따라서 인수분해하면 ln x 마이너스 3 ln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아, 이 말은 ln x의 값이 얼마다? 3이다. 또는 ln x의 값이 얼마다? 1이다. 아, 요 말은 x는 2의 3제곱이거나 또는 2의 1제곱이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야? 그 값을 갚는 값이고 실제로는 내가 요 그래프 위에서는 음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2차 함수로 내가 시안해서 정리해서 보여주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맞지? 이때 이게 얼마야? 1이고 요게 3이었다 이거거든요. 원래는. 맞죠? 그래서 어차피 마, 뿔마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나온다? 마, 뿔마로 나온다. 그것도 언제 지점에서? 2랑 2 세제곱에서. 그러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실제로는. 됐나요? 자, 그리고 요게 지금 우리가 fx 그래프거든요. 요거.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봐봐. 얘는 2. 요 지점이 2겠죠? 그 다음에 요 지점이 2의 3제곱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교점이 뭐야? 교점이 두 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진다면 y축이 여기 있다 치자. 됐나요? 그럼 여기 이 집어넣으면 뭐 나오는지 요 지점 요거 중요하죠? 왜? 이 3제곱 집어넣은 거 요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직선이 k가 이렇게 지나갈 때밖에 없어요. 이때 k거나 요럴 때 K가 돼야 되죠. 그래야 두 개죠. 그래프 뭐 다른 방법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요 K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만족하는 Y값만 정리해주자. 이 집어넣으면 얼마나? 여기 이 집어넣습니다. 자, 이 집어넣으면요. 요거 1이니까 치우고 요거 이 집어넣으면 요것도 1이죠. 그러니까 2 빼기 6 더하기 3 그럼 마이너스 1 되고 얘가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제곱뿐 1이에요. 맞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요 얘는 이 3제곱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이거 3 되죠? 9, 18 맞나요? 빼기 18 더하기 3이니까 이 6제곱분의 3이에요. 얘는 지금 2의 6제곱분의 3인데 그러면 K값 두 개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양의 실수 K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음수니까 안 되죠. 이 문제에서는 여기는 패스. 따라서 2의 6제곱분의 3. 답은 1번 나와야 돼요. 되겠나요? 4번. 자연수 n에 대하여 곡선 n의 1-xn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어. 자, 이 그래프 위에 한 점을 잡았더니 그 점을 x축과 y축이 수선을 발렸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잡았어. 뭐 요 점. 요 P라는 점 여기 딱 치자.
여기 뭐 그래프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요 점은 P라고 하는데 요 점에서 X축, Y축에다가 수선을 발내렸고 얘를 Q라 부르고 얘를 R이라 부른다. 그리고 요 삼각형 PQR에 대한 뭘 구하세요? 넓이를 구하세요. 이 말이죠. 일단 P에 대한 좌표는요. 임의로 잡으면 되죠. 그러면 T,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맞죠? T, 1-n의 1-t의 n제곱이죠. n 곱하기 1-t의 n제곱. 뭐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건 t, 0이겠죠. 얘는 당연히 0,n의 1-t의 n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쌤 st라고 잠깐 놓을게요. t에 대한 식이니까. 자,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얘들 둘이 곱하는 거죠. t 곱하기 n의 1-t의 n제곱이다. 요렇게 되겠네. 자, 이 넓이의 최대값을 언급했기 때문에 최대가 되기 위한 미분해서 정리해봅시다. 이 미분해버릴게요. 자, 곧 미분입니다. 얘 미분해버리면요, 2분의 1의 n의 1-t의 n제곱이고요. 더하기, 5번에는요, 얘를 미분해야 되죠. 자, 2분의 1의 t에, 자, n 내려왔어요. 그러면 n제곱에 1-t에 n-1제곱이 되고, 얘 속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 또 나오죠. 자, 요거 묶어서 정리합시다. 2분의 1 공통 있죠? n도 공통 있죠? 1-t에 n-1제곱이 공통 있습니다. 맞나? 묶어냈어요. 묶어내면 여기는 지금 뭐 남아? 1-t 하나 남죠? 그리고 얘 나갔고 n 하나 남았죠? 맞지? 플러스 n인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n. 뭐 이렇게 남나? 맞아요? nt가 남네, nt. 이렇게 남겠네요. 맞죠? 이해됐죠? 자, 이거 0 대기하는 값 잡으려고 그러는데 t가 1이 되거나 또는 요거 정리 좀 해봅시다. 이 t로 묶을게. 마이너스 t로 묶으면 n 플러스 1 되죠. 맞지? 그러니까 아, 쌤 이놈이 0 되게 하려고 그러면 s't가 0이 되기 위한 t의 값은 뭐거나 1이거나 또는 t의 값은 뭐다? 요거 0 되게 하려고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1 되면 되죠. 됐나요? 근데 이 t,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x의 값이 0하고 1 사이를 했기 때문에 얘는 조건에 만족을 못해요. 그러면 t가 n 플러스 1일 때 뭐가 된다? 얘는 최대가 된다는 거죠. 결론 리미트 SN인데 SN은 어떻게 돼요? 리미트 적고 들어가자.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SN. 우리는 지금 ST입니다. 실제적으로. 자, 요건데 넓이가 이건데 이 T 대신에 뭐 집어넣어라? N 플러스 1 집어넣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있고요. N 대신에 아니 N 대, 아, T 대신에 N 플러스 1분의 1 하고 곱하기 N 곱하기 뭐 1-t분의 1이니까 이거 집어넣으면 1-n 플러스 1분의 1에 뭐 나와요? n제곱입니까? 이렇게 되나? 요거 좀 정리합시다.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가요. 자, 요것만 정리하면요 n 플러스 1분의 n 나오죠. 통분하면. 맞지? 그럼 잘 봐.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n 플러스 1이 n개 있었어, 분모에. 근데 한 개 더 있죠. 그럼 얘는 n 플러스 1이 n 플러스 1개 나온다. 맞나요? 분모에 당연히 b2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에도 n이 n개 있는데 n 하나 더 붙었죠. 그럼 얘는 n의 n 플러스 1제곱이죠. 맞지? 그래서 식을 조금만 더 정리할게요.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따로 빼놓고 n 플러스 1분의 n의 n 플러스 1제곱이죠. 요 모양도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데 지금 이제 잘 안 보이죠?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2분의 1에 얘를요 쪼갭니다. 우리 그 유리식 쪼개듯이. 쌤이 이거 지울게요. 그냥 n 플러스 1 빼기 1이지. 맞지? 그래서 얘는 1 빼기 n 플러스 1 1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럼 이게 n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모양 알죠? 이거 우리 흔히 얘기했던 리미트 뭐 t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t의 t분의 1제곱 이거 뭐 나와요? 2 나오잖아. 맞지? 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알고 있으면 좋긴 한데 일단은 계속 할게요. 여기서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있고요.
1 더하기죠. 원래가 더하기예요. 더하기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원래 이거예요. 지금 맞죠? 자 그러면 얘 역수가 분자 있어야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역 있어야 되는데 실제는 그냥 n 플러스 1이 있었잖아. 따라서 여기에 다시 뭐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원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은 그냥 빼내고요. 자 요거 얼마 돼요? 요거? 요거 지금 2 되겠죠? 2? 맞죠? 그리고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따라서 얘는 2, 2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돼요. 됐나요? 그럼 답은 2번입니다. 2번.